그런데 최근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학부모들이 예. 거짓말한다 보시나요? 아직도 전부 다 부인하시나요? 계속 전면 부인하시나요? 아들 코치로 일할 때 월급 운영비에서 주신 건가요? 정 감독에게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스승의 잘못을 알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학부모들. 정 감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학부모 A씨가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애가 졸업한 지 벌써 한 넘었잖아요. 지가 졸업한 지가.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이제 묻혀서 내가 잊고 싶어서 이 세상 누구한테도 입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근데 자꾸 선배들이 뭐 후배들이 계속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끔찍한 일은 학교 안에 있는 축구부 기숙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날 축구부 아이들의 식사 당번이었다는 A씨. 저하고 1학년 당번 2명, 2학년 총무, 2학년 담당 2명, 3학년 총무, 3학년 당번 2명이 항상 주간에 3주를 해요. 커피 좀 가지고 와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처음 갖고 올라갔는데 정 감독의 요청으로 커피 심부름을 했다는데요. 놓고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10분만 앉아있다 그래요. 10분 앉아있었더니 딱 나오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어깨를 소파에다가 팍 누르더니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이렇게 딱 맞고 미치냐고 이제 바로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진짜 다른 상황 같았으면 내가 싸대기라도 때리고 어떻게 했을 텐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 버린 거예요. 네. 이건 뭐지? 정 감독의 당황스러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급한 일이 있다며 A씨를 학교로 불러냈다는데요. 친구들 다 와서 회의하라는 거예요. 회의는 안 하고 그래서 나 다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허락 안 받고 갔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밤 12시 15분인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니네 선배들 다 기다리고 있다고 니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선배들한테. 하지만 학교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는 상황.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A씨를 정 감독이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보조석을 타래요. 그래서 보조석을 탔어요. 딱 거기 보조석 앞에 서가지고 문을 안 닫고 의자를 팍 밀어서 젖히더니 이제 보조석 의자를 이렇게 젖혀버리면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그 좁은 그 보조석에서 둘이가 포개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엄청 단속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목을 가지고 내가 목을 졸라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호흡을 못해서 그걸 기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팬티를 벗기는 걸 몰랐으니까. 그날 처음으로 정종선 감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나도 울었어요. 내가 이제 응녀석에 앉아갖고 이제 집에 간다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랬어. 나 전학 가겠다. 너 신고하겠다. 선택은 너가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아들은 매장시킬 거고 초구에서는 아무 데서도 전학도 안 받게 할 거고 어느 학교든 내가 못 받게 안 받는다 하면서 그럴 것이고 이거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얘 대학이고 프로까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 아들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는 협박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우리 아들한테 전학 가자고 할 건가. 잘하고 있는 애를 결국 A씨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묻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 감독이 자신을 따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씨도 학교 운동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42kg였어요. 진짜 말랐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 손으로 나를 가지고 짓눌려도 난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제가 몸부림 치면 칠수록 제가 가면은 머리 다 들었고 그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당시 충격으로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는 B씨. 정 감독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 감독님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를 다른 데로 감독님이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축구 그러면 그만해야지. 축구 그만해야지. 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항을 못한 거예요. 지방대회 때문에 내려온 숙소에서도 정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는 A씨. 옆에 누구 엄마 듣고 누구 엄마 듣고 못 간다 그랬더니 그냥 볼일 선생님 오라한다 그냥 올라오래요. 못 간다고 세 번을 거절해 절하래 그래. 야! 역시 다들 오셨다 여주네! 이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 놀라 선생님 피자는 왜 하가는데 막 이래요. 결국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정 감독의 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상상을 해봐요. 옆방에 우리 아들이 잡아놓는 거잖아요. VIP룸은 자기 방이지만 옆방 옆방에 계속 학생들이 다섯 명씩 네 명씩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학부모를 불러서 그런지 잘 생각을 하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막 이 당하는 거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애들이 누가 나와서 이게 많이 소문이었나 우리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제 숙소로 그 창을 넘어왔어요. 거기서 항상 내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근데 답이 안 나왔었어요. 얘들의 방이 숙소가 바로 옆이었어요. 정 감독이 피해 부모들이 저항하지 못할 걸 알고 아이들이 자는 숙소 옆을 노렸다는 주장입니다. 뭐예요? 그러고 이제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불로 그냥 나를 막는다고 하는 건데 그땐 제가 주식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학 기운이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갔다는 게 상상을 이 사람인지 남편한테도 자신이 내가 부끄러워서 남편한테도 그때부터 저는 각방했었어요. 그냥 어떤 이유로든 내가